안녕하세요. 저는 마음속 영감을 다양한 시각적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작가 이슝입니다. 주로 일러스트 작업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기업들과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책은 오랜만에 출간했는데요. 제목은 고양이 생활이고요. 저와 함께 살고 있는 고양이 미묘와 저와의 이야기하고 제 생각을 담은 그림과 글이 적절히 배합이 된 그런 책입니다. 뮤뮤는 하얗고 푸짐한 고양이고요. 먹는 걸 좋아하는 미식가 고양이입니다. 조용하고 조용한 편이고 아니다. 안 조용한데. 너무 고기 중심이 되지 않도록 생경을 쓰는 편이고 좀 채소도 먹고 이제 단백질도 같이 좀 섭취를 하려고 좀 신경 쓰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계란을 좋아해서 간장 계란밥을 너무 좋아해서 거의 주식처럼 계속 먹고 있어요. 제가 샌드위치를 좋아해서 항상 새로운 샌드위치가 없는지 좀 탐색을 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계란도 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토핑을 바꿔서 넣을 수도 있어서 그때부터 좋아하게 돼서 즐겨 먹고 있습니다. 제가 고른 메뉴는 갈릭 베이컨 치즈 샌드위치예요. 한 끼 식사에 되게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모든 영양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이어서 배부르게 먹고 싶을 때 선택하는 메뉴예요. 특히 마늘빵까지 같이 먹을 수 있어서 일석이조로 좋아합니다. 그리고 조금 여기에 상큼함을 좀 더하고 싶어서 저는 토마토를 토핑으로 추가하는 편이에요. 탄산음료보다는 뒷맛을 깔끔하게 해주는 커피 음료를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이스 아메리카노하고 함께 먹으면 이 맛의 조화가 딱 좋더라고요. 한강을 많이 걸어 다니면서 그동안 못했던 생각들도 많이 하고 예전부터 흥미는 가지고 있었지만 도전하지 못했던 그런 작업들을 실험적으로 이제 해보고 있습니다. 음식이란 개인의 고집이 드러나는 재미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사적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음식을 선택하는 그 사람의 취향과 습관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